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자 공부의 방도 44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묘 자가 되겠습니다. 이 묘 자는 무덤이라는 의미의 묘 자가 아니고 사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다 두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묘자는 묘소라고 할 때 그 묘자가 아니고 종묘할 때의 묘자라고 하는 점, 즉 사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단어들을 보면 종묘, 종묘사집, 종묘제례악, 동묘, 동묘는 서울 한양성이죠. 옛날에 한양성의 동쪽 옥을 지키는 묘죠. 관우를 모시고 있는 묘입니다. 문묘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묘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말씀이라는 의미의 변자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말씀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변호하는 그러한 말을 얘기합니다. 해서 변 그러면은 대신해서 말을 한다든지 또는 옹호 해서 하는 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에서 총 2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특히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대신 전하는 또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뜻을 전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단어들을 보면 변호사, 답변, 궤변, 변론, 대변인, 언변이 좋다 할 때 언변, 웅변, 변사, 항변, 달변 이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무리라는 의미의 서자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는 특출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의미의 서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 앞에 요게 감자가 아니고 요게 조금 빠져 있는 거니까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보면 서민, 서민계급, 서자, 서모, 서무. 서무는 우리가 총무라는 말로 요즘은 주로 쓰고 있고 서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서출, 적서 할 때의 서자가 모두 무리
이를 나타내는 서자를 쓰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그에 따르는 한글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쉽게 파악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